도네이 라켓과 비추천 스트링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도네이 라켓과 비추천 스트링 세 번째로 말하는 이 스트링은 비추천 스트링 1번과 2번 비추천 스트링이라고 선정한 그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의 스트링입니다. 이 스트링은 다른 라켓에서는 성능이 좋다고 추천을 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고 좋다는 말을 한 스트링이지만 제가 도네이 라켓과는 세팅을 추천하지 않는 비추천 세 번째 스트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 제가 사용도 했었고 좋았다는 이 스트링을 세 번째로 비추천하는 스트링으로 선정을 했는지 도네이 라켓의 성능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두면 도움되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도네이 라켓과 비추천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트링은 사실 어떤 라켓이라고 해도 조합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스트링은 저도 스스로 사용도 했었고 다른 분들에게 괜찮은 줄이니까 사용해보세요 라고 말했던 줄입니다. 비추천하는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비추천 세 번째 스트링은 바로 솔링코사의 투어 바이트라는 스트링입니다. 이 줄은 스핀도 잘 걸리고 파워도 좋고 홀딩감도 좋고 기능성도 좋고 내구성 또한 좋은 뛰어난 성능을 가진 줄입니다.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줄이고 뭐 선수가 사용해서 좋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기능이 우수하니까 프로 선수들이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왜 비추천을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소개했던 비추천 1번과 2번의 줄은 어느 라켓이든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줄은 도네이 라켓과 사용만 비추천입니다. 저도 이전에 사용을 했었고 정말 성능이 좋고 장점이 많은 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네이 라켓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다른 라켓과 조합해서 사용하라고 추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네이 라켓과의 상성 궁합에서 나쁘냐?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비추천이라고 했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나쁜 줄을 언급하자면 끝도 없으니까요. 도네이 라켓의 특성상 물론 제가 아는 이 특성을 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노하우니까요. 투어바이트 스트링과는 상성상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비추천을 한다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상당한 장점이 되고 도네이 라켓의 특성을 모르고 다른 데서 좋다고 하는 그런 평만 듣고 스트링을 선택 잘못해서 오히려 단점으로 적용되는 특징을 알고 스트링 세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실 상성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곧 이어지는 도네이 라켓과 완전 추천 스트링 영상들에서 소개하는 스트링 조합보다는 못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비추천하는 것입니다. 도네이 라켓이 아닌 다른 라켓에서는 이 투어바이트 스트링을 장착했을 때 스핀과 파워가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팅을 잘 잡아서 적용을 했을 때 하나지만 말이죠. 유튜브에서 스트링으로 검색을 하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도네이 라켓이 아닌 다른 라켓에서 라켓 구매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2년 미만의 라켓에서 다른 줄을 찾고 있다면 이 투어바이트 스트링을 한번 사용해 볼 만합니다. 꼭 이런 영상을 만들면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 줄 써봤는데 좋더라 라고 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좋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나빠야 한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도네이 라켓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트링 조합이 투어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곧 업로드 되는 도네이 라켓과 완전 추천 스트링으로 변경해서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도네이 라켓과 최상의 조합으로 커스터마이징 된 테니스 라켓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후반에 안내가 나오니 구매 안내 영상을 보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네이 라켓과 궁합이 맞는 좋은 성능이 나오는 상성이 좋은 완전 추천 스트링에 대한 영상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네이 테니스 라켓을 잘 아는 전문가의 손에서 튜닝된 도네이 테니스 라켓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전화로 라켓 주문이 가능합니다.
또는 전화로 방문 약속을 하고 오셔서 도내의 라켓을 모델별로 현장에서 직접 시타해보고 손에 맞는 그립 사이즈 측정 및 적용 후 사용자에게 가장 잘 맞는 도내의 테니스 라켓 모델을 구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테니스 라켓의 가격은 기능이 뛰어난 도내의 테니스 라켓에 5가지 튜닝이 적용된 튜닝비 플러스 스트링 가격과 작업비 플러스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대다수의 라켓의 최종 가격은 2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모델은 23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징 튜닝이 적용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성과 가격에 수긍을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문이나 전화 방문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저녁 시간에도 통화가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두면 도움되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테니스가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니스 파이팅!